알로하. 알로하. 자, 닐레님 오늘 준비한 영상 어떤 거죠? 네, 오늘은 하와이 갈릭 슈림프예요. 하와이 오시면 많이 드시잖아요. 저희가 살고 있는 코나에는 하와이 갈릭 슈림프를 먹을 수 있는 푸드트럭이 없어서 저희도 먹고 싶을 때면 제 식으로 만들어서 가족들하고 함께 먹거든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릴 테니까 즐겁게 봐주세요. 자, 넬리님 재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재료는 간단해요. 일단 새우 필요하고요. 저는 코스코에서 냉동새우를 사와서 쓰기 때문에 해동해서 물에 헹구고 키친타올로 잘 닦아서 준비했어요. 오케이. 그리고 버터랑 오일 좀 필요하고요. 네. 마늘은 많이 필요해요. 많이? 네,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밀가루 조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후추랑 소금, 약간의 향신료 필요해요. 오케이. 소스 요 향신료 좀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거 로리스 시즌드 솔트를 쓰는데 없으면 그냥 소금 쓰셔도 돼요. 그리고 매운맛 할 때 저는 파프리카, 카이엔 페퍼, 그리고 이 피자 먹을 때 같이 배달 오는 레드 페퍼 플레이크를 같이 쓰고 있어요. 아, 그거 하나 심플한데요? 자, 여러분 저도 요리에 참여를 할게요. 자, 이렇게 밀가루를 넣습니다. 요거 집에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시켜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즌 솔트 요것도 그냥 제가 어느 정도 이 정도 요거로 한 스푼이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네. 맞죠? 네. 네, 한 스푼. 그 다음에 이제 후추. 아, 후추 된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저처럼 과하게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닐리님 다 부으면 되나요? 네, 오케이. 새우. 제가 좀 서툽니다. 이해해 주세요. 근데 잘하는 건 있어요. 자, 요렇게 이제 다 집어넣고서 흔들어. 나 비닐봉지 다시 꺼내야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 마이 갓. 이제 이렇게 계속 믹스를 하는데 집에 꼬마들 시키세요. 너무 신나고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딱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들 미국 맛이 딱 날 거야. 네, 진짜 그건 장담해. 그러니까 꼭 요 솔트, 시즌 솔트 요 가장 중요합니다. 요거 넣는 순간 이 맛이 오늘 릴리가 여러분들한테 그 전하고자 하는 그런 거를 딱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쉐이크. 자,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은 어렵지 않게 믹스가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땡큐. 네, 오일이랑 버터에 마늘을 볶고요. 마늘 냄새가 나면 새우를 넣어서 익혀주세요. 얘는 지금 아직 안 익었거든요. 조금 더 있다가 뒤집을게요. 네, 이제 매운 새우 할 거라서 저는 여기 파프리카하고 이 시즈닝들을 뿌려줄 거예요. 그리고 카이엔 페퍼. 이거는 파프리카보다 좀 맵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뿌려주고 이거 먹는 매운맛은 입맛에 따라서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얘네들 한 번씩 다 섞어줄게요. 자, 여러분 요거는 매운 새우 스파이시, 그리고 이거는
갈릭 새우, 갈릭 쉬림프, 자, 마늘 새우입니다. 아, 닐리가 오늘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준비해서 줬는데, 제가 한번 시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랑 한번 또 소통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간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껍질을 이렇게 벗깁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이제 살을 먹는데 맛있어. 어우, 이 마늘 좀 봐. 여러분들 이제 집에서 이렇게 해먹기 때문에 왕새우에 그리고 이렇게 마늘을 많이 넣기 때문에 맛이 없을래 없을 수가 없어요. 자, 자, 이제 껍데기 분해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미국식으로 이제 빙거리 캔다고 해서 쪽쪽쪽 이제 빨아서 먹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뭐, 연인들이 데이트를 시작할 때 이런 데 가서 이거 먹으면 안 되겠죠? 뭐, 가족이나 친한 친구랑 같이 먹는 건지, 이거 이렇게 쪽쪽 빨면서 먹을까요? 오늘 좀 지저분해도 이해해 주세요. 근데 미국의 식문에는 진짜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운맛 또 맛있네요. 자, 이제 갈릭 스캠피. 자, 예술이네 진짜. 한국 사람 음식에 마늘 팍팍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하와이 살면서 마늘을 이제 많이 쓰고 이렇게. 갈릭도 예술이네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비갈랜드 코너에는 이 새우 요리 잘하는 데가 없어요. 새우 요리 잘하는 데는 하와이 메인섬 오아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메인섬 오아우 가면은 꼭 드셔야 되는데, 이제 여행을 마쳤는데 그래도 막 떠오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오늘 닐리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공유해 준 저희 이제 하와이 스타일 가정식 요 새우 요리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맛있어. 근데 매운 게 확실히 더 맛있어. 오늘 쌍따봉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늘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늘이랑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야. 아, 죽인다 진짜. 너무 맛있다. 아, 환상이다. 끝.